또 저희 동시에 저희들이 대학안전부에서는 준비했었던 문제들을 알리는 활동들도 같이 하게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빅캣을 들고 계신 분들은 주변 시민분들에게 빅캣을 열심히 보여주시고, 그리고 동시에 유인물을 갖고 계신 분들께서는 유인물을 마구마구 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네, 대학생 총파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최장훈입니다. 이번 EU 총파업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저희 대학생들도 이 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자본으로부터 억압받고 탄압받는 한 계급 그리고 한 사람들로서 참여하게 됐고요. 노동자들, 농민들, 여러 계급 계층의 사람들과 함께 연대해서 투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네, 사실 이런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고 결심하기도 되게 어려운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나오지 못한 이유도 물론 공감하고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희들 대학생들의 문제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자리에 직접 나와서 자신의 목소리와 자신의 요구를 외칠 때 자신의 삶이 바뀔 수 있고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가만히 있으면 절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좀 더 용기를 내시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 대학생 총파업에서는 지역에 전주 그리고 전주 충북 청주 뭐 유성 이런 데를 돌면서 노동자들과 이 총파업이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저희들은 왜 총파업에 나서는지에 대해서 서로 공감대를 쌓고 투쟁의 결의를 높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여러 대학들을 돌면서 한 6개 정도 대학을 돌면서 신입생들에게 혹은 재학생들에게 유인물을 돌리면서 이번 총파업이 있다는 것을 알리고 총파업에 여러분들도 같이 해달라는 동참을 호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왔고요. 뭐 소소하게는 이 파업 지지 인증샷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전물도 각 학내에 게재도 하고 유인물 배포하고 이런 활동들을 많이 했습니다. 예. 오늘 사실 대학생 총파업은 오늘까지 활동이 마무리되는데요. 추후에 총파업 일정이 생기면은 다시 이 총파업에 함께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런 자리를 만들 거고, 앞으로는 또 뭐 학교에서 혹은 또 노동 현장에서 여러 민중들이 투쟁하고 있는 현장에서 여전히 활동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명여대 대학 중인 21살 배비림이라고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보면서 뭐 부정선거 문제라든지 뭐 농민이나 노동자 문제들도 전혀 국정 운영하는 걸 보니까 국민들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는 걸 느꼈고, 저도 이런 데 관심 가지면서 집회도 몇 번 나왔었고 페이스북 같은 홍보 보면서 이렇게 모든 지금 정권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모여서 파업하는 거에 의미를 두고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이 정권에 이제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일을 생각해서 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는 지난 12월에 안녕들 하십니까 대자보를 보면서 모두들 자기 마음속에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지만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는 마음을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서는 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아무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을 거고, 또 주변에 그런 많은 대자보 열풍을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함께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나선다면 다른 분들도 아마 다 같이 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또 2002년 화음은 역시 라고 했지만 국민청하옵 이라고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청하옵 MBC 불러놓아 내가 무그럽고 안 들었고 집회를 주도하고 선동하는 시위자는 경찰 체증 장비에 의해 촬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불법 집회를 진행할 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사업 조치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불법 집회를 중단하시고 해산하십시오.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시위자는 경찰 체증 장비에 의해 촬영되고 있습니다. 계속 불법 집회를 진행할 시 공권력을 투입하여 현장에서 소극시할 것입니다. 지금 즉시 불법 집회를 중단하시고 해산하십시오. 자진 해산하십시오. 28조 사망하십시오. 또는 MBC에 관한 법률 제12조 2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처벌됩니다. 지금 즉시 불법 노로 점거 행위를 중단하고 해산하십시오. 계속해서 노를 점거 참가하신 여러분께 경고합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이천 씨 저기 끝나고 집회 참가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습니다. 불법 도로 점거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68조 사망 이후 또는 네. 학교를 서열화하고 대학을 서열화하는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들은 가면 갈수록 자신이 무엇을 공부하고 내가 이 학문을 어떻게 공부해서 어떻게 사회에 이바지해야 하는지 보다는 더 이상은 취직을 준비하고 취직을 하기 위해서만 대학을 다니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깃발이 움직이는 길을 따라서 저희 국민상일대회도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7시! 그렇지, 확실하게 하자. 저하고 같이 투쟁하시죠. 확실하게 하자. 7시요. 7시. 혼자는 안 되시고요. 7시에 여기 뛰어와 있잖아. 나 혼자. 아니요, 혼자 안 되시고 저하고 같이 하세요. 아유, 혼자. 아유, 같이 하세요. 아니, 같이 해야 돼. 같이. 같이. 네, 저는 현재 숲에 재학 중이고요. 지금은 휴학 중에 있는데 조정현이라고 합니다. 22살이고요. 오늘 파업에 오게 된 계기는 이제 제가 평통사라는 곳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데 국민 총파업일 몇 달 전부터 이제 예정이 되어 있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1주년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래서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사람들이랑 네. 좀 해주실래요? 아, 저희 평통사는 이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약칭인데요. 94년에 창립해서 이제 2003년에 재창립을 했고 현재는 이제 올해 20주년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평화통일을 하는
일을 주로 크게 하고 있고 세부 사업으로는 이제 평화 군축 문제라든지 미군 문제라든지 뭐 전작권 환수도 그렇고 네 그런 미군 기지에 관해서도 이제 용산 미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평택 미군 기지도 있고 그런 데에서 싸우고 있고 투쟁하고 있고 또 강정 마을에서도 주요하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주년을 맞아서 이제 청년 사업을 주로 하고 있고요. 저도 그 일환으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이제 곧 저는 이제 상관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청년 사업 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네, 저희는 이제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하고 있고요. 민노총이나 뭐 그런 연대 사업 같이 하고 있고, 오늘도 그래서 그 일환으로 이제 같이 집회 참여한 거고요. 파업에, 네, 파업 이후에 또 연대할 수 있겠죠. 네, 그 이런 집회가 있으면. 네, 앞으로도 꾸준히 연대할 계획입니다. 요즘 이제 학생 운동이 별로 활발하지가 않잖아요. 지금도 민대협 학생들 열심히 하고 있는 거 보면 기분이 좋은데 이제 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실천이라고 생각하고 참여라고 생각해요. 오늘 같은 집회에서도 학생들이 좀 더 나서서 참여한다면 꼭 학생들만이 아니더라도 대학생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청년들도 나와서 집회에 참여할 수 있고 어려운 일 아닌데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실천이라고 생각해요. 좀만이라도 발 디뎌서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학교에 있을 때는 이제 정치나 그런 사회 문제에 관련해서 얘기할 사람이 별로 없어서 되게 답답하고 나만 되게 초라해지는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제 좀 용기를 내서 평통사에서 다른 친구들도 만나고 좋으신 분들도 만나고 뭔가 제가 배울 점도 많고 제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고 사실 민주주의가 자기 사상이나 그런 생각들을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상이잖아요. 민주주의도. 근데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좀 더 이 활동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더 용기가 생기고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서 많은 동아리나 그런 데서 참여 많이 하고 있는 거 알지만 또 좀 더 용기를 내서 같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리에도 있고 기자회견이나 뭐 다른 활동들도 많거든요. 저희 평통사에서는 아카데미도 하고 청년 캠프도 가요. 이제 아카데미는 11월에 할 텐데 저희가 이제 제가 많이 조직하러 다닐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캠프로 떠나요.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동국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름은 장길남이라고 하고요. 이번 파업에 참가하게 된 이유는 사람들이 이제 저도 민영화 이후에도 두 번째 모인 총파업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박근혜 정부가 지금 행해오는 공약들이라는 게 실태들이 맞지 않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공감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자리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동구 안녕들 하십니까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물론 저희는 일단은 대학생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주목을 했고 그 문제 중에 가운데가 등록금 대학생 하면은 등록금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등심위도 열었고 비민주적인 구조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등록금을 인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계속해서 돈 없다고 외치는 학교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런 등록금의 문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대학생들의 부모님이 노동자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도 같이 등록금 문제에 좀 심각성을 가지고 연대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네. 곤란하겠지만 일단은 여러분이 혼자가 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으면 좋겠고 같이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목소리 한번 내는 게 그 한번 내는 것까지가 엄청 어렵지 한번 내고 나면은 여러 번 계속해서 쉽게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네 용기를 가지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네. 아무래도 역사학과이기 때문에 역사적인 이유가 가장 큰데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님께서 말하시는 비상식화의 상식화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에 배운 대로만큼의 민주주의도 실현되지 않고 있는 사회이지 않습니까?
북한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거 뭔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는 하다 하다 바꾸다 못해서 역사 교과서까지 왜곡시키고 정말 비상식을 상식이라고 포장하는 일들을 너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학과로서 과거의 역사를 공부하는 것 중요하지만 미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총파업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말 그대죠. 그대로 정말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그런 정치 교과서나 역사 교과서에서 배웠던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문제가 교과서하고 사회하고 너무 다른 걸 보면서 과연 참을 수가 없어. 지금 나는 자연한 부모 만나서 뭐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다고 하지만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남의 행복을 박탈시키고 짓밟고 올라와서 누리는 행복이 진정한 행복일까? 이런 문제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타인의 안녕치 못함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저 혼자 안녕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행정하지 못한다는 말이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 벌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알바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학 등록금이랑 어마어마한 빚을 대학생들에게 지어놓고서는 족쇄를 지어놓고서는 너네는 뭐 깨어있지 못해 이런 것을 너무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사회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목소리 내는 것조차 사치인 분들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그분들의 목소리까지 대변해서 같이 내줘야 되는 사고입니다. 네! 네, 그러면 총파업부터 오늘 정기 발언 그리고 앞으로의 투쟁 결의 발언 짧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총파업에서 한 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갑자기 나오라고 해서 뒤에 경황이 없는데요.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경찰이 차벽 세우고 길 막기까지 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총파업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민영화 막아내기 위해서는 이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앞으로 대학생으로서 그리고 학교에서 계속해서 박근혜 퇴진을 위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학생들에게 선전하고 선동해서 앞으로 더 많은 대우로 이 경찰벽 넘어서 청와대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힘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투쟁! 우리들은 국민 분노와 박근혜 정부의 퇴진을 염원하는 목소리가 모여서 이렇게 도로를 광장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1년 너무나 힘들었고 5년 채우기는 더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의 분노가 더 큰 국민들의 분노를 모아서 박근혜 정권 퇴진시키고 박근혜 독재를 끝장내는 그날까지 저도 열심히 같이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여기 그 새내기 분들 혹시 계신가요? 네, 서울청년 대표 새내기 분이 계신가요? 대구라고 만들어놨었는데 저는 공공의 학생들이 독서실에 맡겨서 공부하고 있을 고3 때 저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보수통통의 도시에서 운동하면서 어버이연합 할아버지들이랑 대치한 적도 많았고 욕도 많이 먹고 학교에서는 일백충들이 대구는 전국에서 일백충들이 일미마우스를 타고 다니는 유일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운동하면서 되게 힘든 일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모두 겪은 뒤에 지금 오늘이 상경한 첫날입니다. 상경한 첫날에 이렇게 이웃부터 선동에 서서 투쟁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영광스럽고 앞으로 박근혜 독재 타고 하는데 많은 힘이 붙잡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생들입니다. 우리도 대학생들입니다. 오늘 7시 오늘 7시 시청광장에서 시청광장에서 박빙의 독재 박빙의 독재 끝장내기 위한 끝장내기 위한 국민 촛불이 있습니다. 국민 촛불이 있습니다. 민생 파괴 민생 파괴 민주 파괴 민주 파괴 박빙의 심판을 위해 박빙의 심판을 위해 어디세요? 21세 대학원이시죠.